이번 시간엔 제가 패더 매끄러워, 아 펭귄이죠? 패더 매끄러워라, 매끄러워인데, 아 이거 펭귄인데 이제 고무장갑을 껴서 나는 닭이다라고 말 얘기하는 이 펭귄 패더 매끄러워를 한번 떠보도록 할 거예요. 패더 매끄러워는 이렇게 키링 같은 걸로도 써도 좋고 이렇게 손가락 기장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키링도 좋고 아니면은 연필 위에 이렇게 가운데 한뭐이 아홉 코나 한 이제 연필에 이제는 기장에 맞게 이렇게 해서 연필 꽂이로도 가능하고 해각선은 여기 가운데 쭉 떠갖고서 쏙 집어넣으면 연필 꽂이가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12코 떠서 쭉 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쑥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연필꽂이가 돼. 이렇게 쭉 연필꽂이가 되니까. 그렇게 연필 위에, 요즘 이렇게 연필 위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써도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발을 뜨지 마셔야죠. 발을 안 뜨시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떠서 그렇게 해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키링으로 써도 좋고 가방걸이로도 써도 좋고 뭐 뭐로 써도 이게 이제 엄청 이제 조금 귀엽고 단순하고 이뻐요. 이 고무장갑을 낀 펭귄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위부터 쭉 떠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이 있는데 요거 두 개가 같고 쌤쌤 요거 같고 쌤쌤 요게 이제 손가락을 요거 이제는 제가 요거가 여기 들어가요. 요거하고 요거만 떠줄 건데 요거하고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의 차이는 한 단. 이렇게 한단 차이 나요. 한단 차이밖에 안 나는 이런 손가락을 떠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는 떴고, 이두 번째 떠줄 겁니다. 요거 떴고, 여기 네 번째 떠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놔두고, 두 번째 손가락,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떠줄게요. 링을 잡아줘요. 링 안에 몇 개? 여섯 개 넣어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기고. 2단. 한 코. 다음에 두 코. 하나, 다음에 둘, 하나, 다음에 둘. 그러면 여섯 코를 세번 늘렸으니까 아홉 코가 됐어요. 이 아홉 코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아홉 코를 가지고 세 라운드를 떠주세요. 증감 없이 세 단.
하나, 둘, 셋. 세단 떴어요. 다음, 6단. 하나, 두 코, 줄여줘요. 하나, 두 코, 줄여주고. 하나, 두 코, 줄여줍니다. 도로 여섯 코가 됐어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여섯 코 가지고 두단 떠주세요. 하나, 둘, 요게 두매 요거 요거 요거가 요거죠? 여기 맨 마지막 네 번째 링 잡고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두코 떠서 늘리고, 하나, 둘 떠서 늘리고, 하나,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여기에 그러면 몇 코예요? 아홉 코죠. 요 아홉 코를 가지고 아까 여기 여기에는 세 번을 떴지만 여기에서는 한 번, 두 번만 떠주세요. 아홉 코씩 두 단만 떠줍니다.
한 단, 두 단, 두단 떴습니다. 5단. 하나, 줄임. 하나. 진짜 걸리적댄다. 줄이고, 하나, 줄여줘요. 그럼 여기 여섯 코거든요. 여섯 코, 한 번, 두 번, 6단, 7단, 두단 떠줍니다. 마지막 여기 손가락은 끊지 말아요. 끊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떠준 거거든요. 이렇게 마킹 하나 해줘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들을 다 연결할 건데, 맨네 번째 손가락에 하나, 둘, 셋, 여기에 세 번째 손가락이에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세 번째 두 번째 손가락 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뺑, 뺑 둘렀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손가락,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첫 번째 손가락, 아니, 네 번째 손가락이 저 끝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요거를 빼고 지금 이렇게 쭉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2단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몇 코예요? 18코예요. 6, 6, 6코씩이니까 18코 한 단을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붙이려면 이게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떠줘야 돼요. 3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하고 여기가 요따 놓으면은 될것 같죠? 그러면은 요거 셋 코를 붙여줘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안 보여. 일곱 코 뜨고 요거를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냥 이쪽으로 뜨면 안 되고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세 코를 떠줄 거예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여기는 안에서 바깥으로가 아니라 이건 안에서 바늘이 안에서 바깥으로 찔렀죠. 그러면은 여기는 바깥에서 안으로 찔러요. 여기를 안에서 바깥으로 찌르면 뒤집혀져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세 코가 하나, 둘, 세 코가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 코를 떠줬죠? 세 코를 떠주고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처럼 일곱 코 뜨고, 그 다음에 이첫 번째 손가락, 여기에서 몇코 남은가요? 세 코. 하나, 둘, 셋.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 아까 몇코 떴죠?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빼고 요거 연결한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찬가지 18코. 그러면은 이 18코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뜨는데
이게 아나 조금 짧게 할래 하면은 세 번만 떼세요. 그냥 저랑 똑같이 이 정도 한다면은 네 번을 뜨시고 세 번이나 네번 떠주시면 돼요. 짤막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세 번.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네단 땄어요. 다음, 9단에서는 요거처럼 이렇게 조금, 볼라당하게 나온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거나 그래야 되는데, 꼬딱지만한 거를 그러려니까 굉장히 불편스럽더라고요. 귀찮고. 그래갖고서는 요렇게 요 정도만 해도 이 이제 볼라당하고 이렇게 나온 거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갖고선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앞에 루프만 잡아도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루프는 내가 뭐를 이 얼굴을 잡을 때쓸 거기 때문에 좋고, 이렇게 앞에 루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인형을 별로 안 뜨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뜨고 있는 것이 앞쪽이에요.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게 뒤에 루프고 요게 앞에 루프겠죠. 그쵸? 루프가 두 개씩 있잖아요. 하나, 둘. 두 개로 이렇게 연결이 된게 하나의 코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하나의 코의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바깥쪽이지만 내가 이게 안 뜨기로 했을 때는 이 앞에 코. 앞에 코. 앞에 루프. 앞루프. 프론트 루프. 이 프론트 루프를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뜨고, 둘 떠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앞에 다섯. 다음에 두 코를 떠줘요. 하나, 둘, 셋, 넷. 앞에 루프만 잡았어요. 다섯 하고 두 코를 떠줘요. 이게 그냥 앞에 루프만 그냥 잡아서 같은 코로 하면은 이렇게 볼라당 하고 이렇게 볼라당하고 나올라 그러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21코예요. 그럼 21코를 가지고 한 단만 떠줄게요. 이제는 루프 두개다 잡아요. 계속 앞루프만 잡는 게 아니라 하나, 이렇게 루프 두개다 잡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그러면은 이 스물한 코를 떴는데, 이 스물한 코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뭐랄까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슬립으로 해줄 거예요. 마무리를 해주는데, 요번에도 마무리를 여기 앞에 루프만 잡아서 슬립. 앞에 루프만 잡아서 슬립. 슬립. 이 코가 조금 여유롭게, 그러니까 빡빡 뜨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뜨다 보면은 이 코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빼주면서 꽉 뜨면은 이게 쫙 오그라들어. 마무리 같은 경우는 쫙 뜨시지 마시고 바늘을 뭐 바꾼 한 단위 위 바꾼다든가 자꾸 막 꽉꽉 뜨게 돼. 그러면은 바늘을 바꾸신다든가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이제 편안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왔으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 아시죠?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거는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가 두 번째 코죠. 그러면 두 번째 코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이한 코를 이렇게 감싸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감싸서 한 코를 이렇게 코가 그러면은 이 바늘이 나오는 데죠. 이게 이것 좀 봐. 이거.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코랑 요 코랑 다 이렇게 좀 맞춰주고. 이렇게 코가 어느 정도 맞았다 싶으면은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뒤로 갈 거잖아. 뒤로 이렇게 뒤를 뒤로 여기 코드를 코가 이렇게 보이죠? 요거 잡을 거니까 이 코가 이제 거기를 그냥 공연이 이제 넘쳐서 지나서 가 여기는 또 잡을 거예요. 코 여기 까망으로 잡을 거예요. 요건 살려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더좀 이렇게 좀 속으로 이렇게 해서 실 끝을 끝내주고 그럼 이런 거아 지저분해요 이런 거다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는 저기 이렇게 코바늘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핑거를 떴으면 여기 손가락에만 일단은 손가락에만 넣어줄게요. 이따가 넣기가 힘들까봐 손가락에 넣는 건 조금
그 정도로만 조금만 넣고 나중에 넣어줄게요. 일단 여기다 뭐지? 뒤집어 보세요. 여기 선 보이죠? 아까 앞에 루프만 잡았기 때문에 백루프, 여기 백루프 남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끝난 점이 어디예요? 여기. 18코 끝난 점. 여기. 그럼, 체인지 컬러, 검정색, 뭐, 또 다른 색, 짙은 밤색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럼, 여기서 실을 걸어서, 끝난 점에서 실을 걸어서 시작된 점, 여기. 여기서부터 떠줘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게 18코예요. 18코 떠볼게요. 하나, 여기, 백루프 잡아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이렇게 18코를 잡았는데, 이 18코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단 떠줍니다. 아주 쉽죠? 손가락만 어렵지,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요. 9단을 증감 없이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단 떴습니다. 18코 9단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두코 줄이고 한번 하나, 둘, 셋, 넷, 두 코,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두 코, 줄여줘요. 그냥 살짝만 들어갔다 다시 또 도로 나오게 할 거라, 한번 이렇게 그냥 쭉 뜨셔도 돼요.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만 줄여보고, 다시 또 도로 원위치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두고 떠서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두고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두고 떠서 늘려줘요. 도로 18코 됐어요. 여기서 여기 목 부분을 살짝 그냥 줄인 듯 말듯하게 그냥 줄여본 거예요. 그냥 일자로 쭉 뜨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 24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고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고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고 떠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21코죠. 25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코 떠서 늘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고 떠서 늘려주세요. 26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27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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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그래서 여기 36호죠. 이 36호를 가지고, 요 36호 된 거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증감 없이 아홉 단, 36코씩 아홉 단 떠주세요. 36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 아홉 단 떴습니다. 다음 38단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코 뜨고, 두코 떠서 줄여 주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반복. 39단 하나, 둘, 셋, 세코 뜨고 줄여주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반복. 40단 하나, 둘, 두코 뜨고 줄여주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반복. 41단 하나 줄임 하나
줄임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는 하나 줄이고를 6번에서 12코죠. 그러면 여기다 솜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솜을 넣었으면 그냥 막줄임으로 이렇게 뭐 한번 6번 줄여 주세요. 이렇게 줄였죠? 줄이면 여기 똥꼬에도 쑥 들어가지 않게 똥꼬가 쑥 들어가지 않게 여기도 채워줘요. 끝에 끝부분에도 좀 채워주고 까망은 실이 그냥 솜이 붙어서는 정말 깜장 싫어. 이렇게 떴으면 이제 다시 이제는 얼굴 위부터 얼굴부터 이제 요거 불이 떠볼게요.